환경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트랙션 포스를 커지도록 하는 것이냐? 여기에 대한 답은 액틴 폴리머라이제이션 또는 액틴이라는 세포의 공격을 이루는 구조체가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뒤에 설명을 좀 그림을 통해 해드리겠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세포가 인테그린이라는 리셉터를 통해서 이제 세포 밖을 인지를 하고 그 다음에 얘랑 딱딱한지 소프트한지에 대해서 인지하기 위해서 액틴을 이용해서 잡아당깁니다. 그러니까 세포의 공격을 잡아당겨 보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어떤 걸 만지듯이 세포도 이렇게 만지면서 딱 인테그린을 통해서 붙어요. 세포의 기질에 붙은 다음에 얘를 잡아당겨 볼 때, 잡아당길 때 이제 사용하는 구조체가 액틴이라는 구조체인데, 그 액틴의 구조체를 잡아당겨 보고, 그 다음에 잡아당길 때 얘가 잡아당기는 게 힘이 밖에 약하더라. 제가 작용반작용이 적용되니까 작용반작용에 의해서 내가 잡아당기는 힘을 100 했는데 100을 버티더라. 그러면 이제 액틴이 더 필요하고 나서 더 만들어요. 액틴을 하나 더 만들어요, 그 옆에. 하지만 잡아당겼는데 10의 힘만 줘도 잡아당겨져요. 그 말즉슨 힘이 많이 필요 없는 거니까 그럼 얘가 액틴을 좀더 적게 만들어요. 원래 하나였다면 0.5개 이렇게. 그래서 이 외부를 잡아당겨 보면서 얼만큼 힘에 의해서 얘가 잡아당겨지느냐를 가지고 액틴이 얼만큼 많이 만들어지냐가 결정이 되겠죠. 그로 인해서 잡아당기는 힘이 결정되게 됩니다. 즉 여기에 대한 베이직 근거는 세포가 잡아당기는 힘은 생각보다 엄청 세요. 엄청 세기 때문에 이 세포 외를 잡아당길 수 있는 능력보다 거의 다 크다. 그 상태에서 작용반작용에 의해서 잡아당겼을 때 들은 힘이 작냐 크냐에 따라서 액틴 폴리머라이제이션이 많이 되냐 많이 안 되냐 결정이 되고 그를 통해서 잡아당기는 힘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미 분화된 세포가 다시 죽은 세포로 보거나요, 다른 세포로 분화하게 만든 세포가 있나요? 많이 있었죠. 그래서 분화된 세포가 다시 죽은 세포를 복원하는 것이 흔히 말하는 이제 iPSC라고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induced pluripotent stem cell, 그러니까 유도 맞는 죽은 세포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이건 이제 여러분 피부에서 세포를 떼가지고 배아 죽은 세포, 사람이 될수 있는 그 최초의 원생 상태를 갈수 있게 만들었고 거기를 통해서 만든 다음에 이 세포를 내가 원하는 뼈, 지방, 근육, 신경으로 분화를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연구를 가장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세포의 기질의 산성계수 외에도 MSC가 뼈나 지방으로 분화할 수 있는 중대한 인자가 있나요? 세포의 기질 말고도 있죠. 그래서 오늘은 요것에 대해서 논문을 찾아봐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궁금한 점이 기질의 어떤 경화 시점, 딱딱한 소프트 하냐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하면은 생화학적 메커니즘이 어떤 게 있느냐, 그 다음에 이런 게 물적 특성과 세포 분화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 세포를 분화시킬 수 있는 물적 특성과 그 다음에 화학적 특성, 생물적 특성이 생화학 특성이 연결되는 것이 우리가 얍타제라는 거를 잠깐 공부했었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얍타제는 세포가 세포의 기질을 인지할 때 딱딱하면 세포핵 안으로 들어가고 물렁물렁하면 세포핵 밖으로 세포질에 있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딱딱하냐 소프트하냐를 인지한 세포는 생화학적으로 얍타제를 핵 안에 넣기도 하고 핵 밖으로 넣기도 해가지고 이제 세포가 분화를 뼈로 할 것이냐 지방으로 할 것이냐를 구분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다이나믹 환경에서 왔다 갔다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소프트 스티프에서 왔다 갔다 수차례 반복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라고 물어보셨는데 이거는 해보아야 알겠죠. 근데 아마 왔다 갔다를 할때 스티프 소프트를 단기간 하게 되면은 스테인리스를 유지할 거예요. 스테인리스를 하면은 어느 방향이든 분화 가능한 정도를. 하지만 스티프한 데 오래 있다가 다시 소프트한 데 오래 있으면 이미 스티프한 환경에 메모리가 있기 때문에 소프트한 데 감염을 불구하고 스티프함을 느껴서 소프트한 지방으로 가지 않겠죠. 예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 빛을 조이거나 어떤 걸 통해서 강성 변화를 사용하였는데 이거 말고도 다른 방법으로 산성 기술을 변화시키면 결과가 동일한가요? 아마 예스입니다. 네, 그걸 이제 증명하기 위한 방법을 여기서 이제 대표적으로 말한 게뭐 빛을 조여서 뭐 강하게 하거나 아니면 세포가 내뿜는 엔자임에 의해서 약하게 하거나 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툴이 사실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은데 사람들이 이 방법,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실험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원하는 제로를 만든 것이죠. 하지만 만약에 이후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러한 기법을 소프트포냐 스티프냐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하면은 그런 것들이 아마 동일한 경우가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물론 실험을 해보긴 해야겠죠. 조금의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아닌 가능성도. 그래서 오늘에 대해서는 탄산계수 말고도 세포를 분화시킬 수 있는 다른 인자가 무엇이 있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게 만약에 우리가 세포라고 하면은 세포막이 있고 세포막이 세포의 기질, 콜라겐, 뭐 여러분들 다른 히알루론 액시드 뭐 그런 것 인지할 수 있는 것을 인테그린이라고 해요. 인테그린 한마디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클라이밍, 벽을 타고 오를 때 벽을 잡는 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손 잡고 벽을 짚어야지만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인테그린은 하나 리셋터 중에 하나고 리셋터인데 뭘 인지하는 리셋터냐? 세포의 기질을 인지하는 리셋터다. 인지를 한 다음에 얘를 인테그린이 이 탈린, 빈클린, 팍실린이라고 하는 포커 어드헤전을 이루고 이 포커 어드헤전이 액틴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액틴인데요. 액틴에 연결되어 있어서 마이오신2를 이용하여가지고 액틴 길이를 잡아당겨요. 이게 아마 트랙션 포스 역할을 할 수 있는 건데 한마디로 액틴 자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액틴 사이사이에 있는 마이오신2가 모터 역할을 해가지고 이렇게 지그재그로 잡아당기는 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세포의 기질을 인지한 인테그린은 액틴을 통해서 마이오신2 모터를 이용하여가지고 콜라겐을 잡아당기게 되는데 이때 작게 잡아당겨지느냐 세게 잡아당겨지느냐에 따라서 액틴의 개수가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해요. 그런 것들이 이 세포 전체의 트랙션 포스 견력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 액틴이 이 네스프린이라는 구조를 통해서 이 뉴클리어스 핵 안에 있는 뉴클리어 인벌러프 핵막을 바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핵막이 연결된 것은 이 뉴클리어스에 있는 크로마틴, 크로마줌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세포의 기질을 잡아당기는 정도에 따라서 핵 안에 있는 크로마틴, 핵 안에 있는 DNA까지 연결되게 된다. 그래서 뭔가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연관성이 얘는 물리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뭐 수 미리세컨드일 만에 연결되어 있어요. 반면에 이렇게 뭐 성장인자나 다른 것들은 뭐 5초, 10초가 걸려요. 이 성장인자가 성장인자 리셉터에 바인딩 해가지고 어떤 행화학적 메커니즘 통해서 핵안에 전달이 되게 하려면은 5초, 10초, 그것도 빠르긴 한데 10ms, 5ms에 비해서는 1000배가 느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새 가는 컨셉은 이런 세포 밖에 있는 세포의 기질 또는 세포의 외부 환경이 핵 안까지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영향을 빨리 미칠 것이다. 이게 생화학적 인자보다 더 중요하다. 또는 동등한 위치로 중요하다. 라고 사람들이 이상을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질문했어요. 저희 학생 중에서 이런 저번에 뭐 사이토 D 와이트63이 블랙비스탄이 이해를 못하겠다 했는데 펴보게 되시면 사이토 D라고 하는 게 뭐죠? 액틴 폴리머라이제이션이에요. 한마디로 저희 액틴이 세포의 기질을 당기면서 많이 당겨야 되게 되면 액틴이 많이 생겨야 되는데 그때 액틴은 이 하나하나가 모노모 단량체로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 액틴을 폴리머라이제이션 다량체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길게 뻗게 하려면은 액틴 폴리머라이제이션이라는 그런 활성이 필요한데 그거를 억제하는 게 사이토디죠. 한마디로 사이토디를 치게 되면은 이 동글동글한 게 서로 뭉치지 않고 하나하나 있는 거예요. 즉 이런 세포 외 기질을 잡아당길 때 힘이 많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액틴이 많이 안 생기게 되는 것이죠. 액틴 체인이 안 생기게 되면 힘을 잡아당길 수가 없겠죠. 그래서 힘이 빠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Y763E는 로우 카이네즈 블록을 하는 건데 로우라 카이네즈가 뭐냐? 이 트랙션 포스, 이 세포의 기질을 인지해가지고 잡아당길 때 제가 잡아당겼어요. 뭐 힘드냐? 힘을 세게 잡아당기느냐? 약하게 잡아당기느냐에 따라서 어떤 물리적 힘이 가해지는데 이 물리적 힘이 가해지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생화학적으로 로우라 패스웨이를 발전시키게 돼요. 이와 같이 뭐 여러가지 뭐 사이토카인, 인테그린 다른 걸 통해서 로락 패스웨이를 발동하게 되면 이 로락 패스웨이를 통해서 생화학적인 신호인자가 핵 안으로 전달되게 돼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물리적인 힘뿐만 아니라 물리적 힘이 생화학적으로 연결되는 그런 메커니즘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로락, 또 하나가 얍타제가 있어요. 그래서 로락을 블락 이렇게 막게 되게 되면
아무리 힘을 많이 잡아당겨도 이제 올라 패스웨이가 막히기 때문에 이 물리적 힘만에 의해서 해당되는 것은 블락이 안 되겠죠. 하지만 물리적 힘에 의해서 생략적으로 발생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블락이 되게 되면 뭐 물리적 힘의 최초의 인듀스에 대해서 물리적 힘만 연결되는 것이냐 아니면 물리적 힘의 플러스 생략적으로 연결되는 것이냐 그 두 개가 있는데 두 중에 하나를 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Y273을 하게 되면은 뭐 어쨌든 그 물리적 힘에 의해서 발동되는 생화학적 메커니즘을 막았을 때 효과가 감소되더라 보여준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블레비스타틴은 이제 마이오시 컨트랙틸이라고 아까 말했던 이 모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액틴이 스스로 당겨지는 게 아니라 모터 역할을 하는 이 마이오신이 액틴 사이사이를 연결돼 있어서 잡아당기게 되는데 그래서 견인력을 액틴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견인력이 안 되는 것이죠. 잡아당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잡아당길 수 없게 하게 됐을 때 힘이 빠져서 효과가 반감된다 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할 거는 뭐 아까 말했듯이 세포의 기질에 탄성계수 말고 또 다른 게 어떻게 스템셀 줄기세포로 영향을 미치느냐에 대해서 관찰한 게 있어요. 또 역시 버디 교수님이 한 거고 유펜에 네, 알다시피 그 크리스티 안세스 교수님이 제자죠. 제목은 Degradation Mediated Cellular Traction Direct Stem Cell Fate in Covalently Crosslink Three-Dimensional Hydrogen. 이 2014년도에 네이처 머티리얼에 나온 것이고 한마디로 이제 해석을 직역을 하자면 Cellular Traction, 세포가 잡아당기는 견인력이 뭐에 의해서 유도되죠? Degradation 분해가 되면서 뭐 Mediated 되더라. 근데 그런 것들이 Direct 결정하는데 줄기세포의 Fate를 결정하게 되고 역시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3차원적인 하이드로젤인데 어떤 하이드로젤? 코발란트 크로스 링킹 즉 화학적으로 결합이 된 매우 단단하게 결합이 된 3D 하이드로젤에서 영향이 나타나게 되더라. 이 코발란트 크로스 링크에 반대되는 게 피지컬 크로스 링킹이에요. 피지컬 크로스 링킹은 물리적으로 결합이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밀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슬라이딩 하듯이 밀릴 수가 있는데 코발란트 크로스 링킹은 화학적으로 결합이 돼 있어가지고 세포가 뭐 이렇게 옆으로 나가려고 해도 여기가 단단해서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세포가 이제 무기라고 하는 푸딩 안에 들어있을 때 막 움직일 수 있는데 움직일 때 이게 세포가 막 움직이려고 할 때 코발란트 크로스링킹이 돼 있으면 못 움직이잖아요. 그랬을 때는 디그라데이션 이 묵 자체가 녹아나가면서 만들어지는 세포의 견인력이 있어야지만 줄기세포에 변화를 줄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죠.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살펴보도록 하게 되면 이게 아닌데요. 자, 1번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익숙한 아까 항상 배웠던 메하라고 메타클레이트 히알루론액시드 그냥 뭐 연골의 세포의 기질 히알루론액시드에 메타클레이션 화학적으로 뭔가 결합시켰다 즉 HA라는 구조가 이 하나가 있는데 이 하나는 구조에 메타클레이션을 화학적으로 결합시킨 다음에 얘가 이 CWC, 그러니까 CC 이중결합이 있어서 이 이중결합이 싱글결합이 펴지면서 이런 히알루론액시드가 서로 결합이 되게 되는 형태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포가 붙게 하기 위해서 셀 어데시스 펩타이드 즉 RGD라는 형태를 붙였어요. 이게 오각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빛을 조여가지고 화학적으로 결합시킨 거죠. 화학적 결합을 할 때 이 CC 더블 본드가 펴지면서 메타클레이션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이거는 코발란트 크로스 링킹 화학적으로 결합을 시킨 것이고 그 다음에 RGD를 달아가지고 세포가 붙을 수 있도록 세포의 기질을 잡을 수 있도록 한 것이죠. 그 다음에 탄성계수를 4, 8, 20, 50, 90을 했어요. 그 다음에 반반미디아 빼로 될 수 있는 거 지방될 수 있는 반반미디아에 줄기세포로 넣었죠. 그 결과 다 빨간색이잖아요. 그 말은 즉슨 뼈가 되는 게 아니라 다 지방이 되더라. 놀랍지 않아요? 이전까지는 계속 저희가 그전에는 2D 이제 평평한 환경에서 세포를 위에 키웠을 때는 이거 스티프니스가 적으면 지방세포 많으면 뼈세포가 됐었는데 여기서는 적든 많든 다 지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정량을 하고 다 뼈는 없고 거의 다 50%가 지방이다 하였고 그 다음에
심지어 반반 미디어가 아니야 오스테오 미디어, 뼈만 될 수 있는 미디어에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파란, 이 약간 보라색 색깔은 이런 뼈가 될 수 있는 분화 능력이 거의 떨어지더라. 뭐 20%도 안 되잖아요. 근데 한 가지, 이 ROCK3 이게 뭐냐면 세포 견인력을 준 거예요. 그리고 억지로 세포, 바이러스를 이용하여서 세포에 이 ROCK3라고 하는 아까 물리적 힘을 생화학적 힘으로 컨버전 시킬 수 있는 그런 생화학적 힘을 배가시켜줬을 때, 약물이나 어떤 바이러스를 해줬을 때 반반 미디어에 넣으면 반반 미디어에 넣었을 때 야 드디어 이렇게 뼈로 많이 되더라 고 한 것이죠. 그래서 이만한즉슨 이 지금 현재 이 여기서 이걸 두 개 비교하게 되면은 같은 상황인데 얘는 ROCK3를 안 넣고 ROCK3를 넣은 거잖아요. 그래서 ROCK3라고 하는 세포 견인력을 일으켜서 나타낼 수 있는 생화학적 힘을 배가해 줘야지만 뼈가 되더라. 그 말은 즉슨 기존의 상황에서는 견인력을 통해서 ROCK3가 발현이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ROCK3의 역할에 대해서 증명을 한 것이고 그 다음 이게 아까 사람들이 질문했겠죠. 이런 게 단순히 히알루론액시드라고 하는 세포의 기질 말고 다른 데도 똑같이 발생하냐 봤을 때 히알루론액시드인데 CD44를 없앤 거, 안티라는 건 저희가 항체를 쳐가지고 CD44를 없앤 거예요. 왜냐? CD44가 이제 콘드로사이트 같은 연골이 붙을 수 있는 그런 바인딩 사이트예요. 연골이 잡을 수 있는 그런 사이트인데, 그래서 이런 CD44가 히알루론액시드 세포의 기질, 연골을 이룰 수 있는 히알루론액시드 세포의 기질의 중요한 사이트인데 이게 일반적으로 줄기세포는 잡을 수가 없어요. CD44를. 하지만 혹시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해가지고 CD44를 없앤 결과도 똑같이 지방으로 가고 알지네이트라고 하는 저희 치과에서 쓰는 많은 재료인데 거기에서도 똑같이 코발란트 본딩을 한 결과 똑같이 지방으로 가고 그 다음에 덱스란이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도 지방으로 갑니다. 즉 어떤 재료를 쓰면 상관없이 이런 화학적 결합을 시킨 결과 뼈가 많이 될 수 있는 높은 20kPa를 넘는 산성계수에도 불구하고 다 지방이 되더라. 언제? 3차원적인 세포 환경에서 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우리가 배척하기 위해서 디그라데이션, 세포가 녹을 수 있는 그런 하이드로젤을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냐? 약간 어렵겠지만 여러분 아까 이제 메하는 들어봤죠? 메하에 말레마이드라는 거를 넣었어요. 말레마이드를 넣고 이 말레마이드에 우리가 원하는 셀 어데시브 RGD라는 인테그린이나 MMP 디그레데블, MMP라고 하는 거는 매트릭스 메탈로 프로테네이즈라고 해서 세포가 내뿜는 엔자임 중에 하나예요. 효소 중에 하나고 이 효소에 의해서 디그라데이션, 분해가 될 수 있는 뭔가를 만든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말레마이드 기에 이 셀 어데시브 펩타이드와 MMP 디그레데블 펩타이드를 붙였어요. 붙인 다음에 그 다음에 세포를 키우게 되면 세포는 셀 어데시브 펩타이드를 붙잡게 되는데 붙잡으면서 MMP 디그레데블 펩타이드를 녹이게 될 거예요. 서서히 시간을 지날수록 녹이게 되면 이 화학적 결합이 있는 상태에서 이 물리적 결합을 일으킬 수 있는 MMP 디그레더블이 중간중간에 껴있을 텐데 이 껴있는 게 시간을 지남에 따라서 보시면 이렇게 녹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두 가지 컨셉, 하나는 이렇게 UV를 빛을 쪼이지 않아 가지고 세포를 키우게 되면은 이 말레마이드에 의해서 만 결합이 되어있어요. 화학적으로 결합이 되어있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껴있는 RGD, 그 MMP 디그레데블이 잘 있다가 세포가 시간 지나면서 엔자임을 뿜고 그래서 초록색이 끊어지더라. 네,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초록색이 끊어지면 세포가 동그랗게 있다가 쫙 퍼질 수 있으면서, 왜냐? 주위 환경을 바꿀 수 있으니까 용량이 돼가지고 바꿀 수 있어가지고 뭔가 바뀌지 않을까라고 한 거고, 두 번째는 바로 UV를 쪼였어요. 빛을 쪼여가지고 이런 말레마이드에 대한 결합뿐만 아니라 이 메타클레이트에 대한 결합까지 있어가지고 아무리 주위에서 세포가 이런 초록색 끊음에도 불구하고 주위 환경이 딱딱하게 케미컬하게 있기 때문에 세포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세포가 동그라미를 유지하게 될 테고 이럴 때 반반 미디어 넣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관찰하게 된 것이죠. 네, 즉 첫 번째 이제 말레마이드에 의해서 결합을 시키고
말레마이드에 의한 결합만 했을 때 세포가 뻗을 수 있다. 왜냐 용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디그레이션 가능하기 때문에 한 것이고, 두 번째는 말레마이드에 의한 결합 플러스 메타클레이션 결합을 시켜가지고 세포가 중간중간 청소기가 끊음에도 불구하고 못 벗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매하의 말레마이드 한 거와 그 다음에 UV를 쳤을 때 뭐 이 메타클레이션 기가 없어지고, 왜냐 메타클레이션 기가 없어져가지고 그 화학적 결합할 테니까, 네 그거를 뭐 UV를 안 친 거와 친 거 이와 같이 이제 멜라 그 메타클레이 기가 없어진 거를 볼 수 있게 되죠. 네. 그래서 보통 이런 거 이런 그래프가 있으면 이런 픽 같은 게 있다 없다 가지고 여러분들이 관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든 다음에 7일 동안 키우는데, 7일 동안 UV를 안 친 거는 아까 말했듯이 말레마이드란에 의해서 이제 화학적으로 결합을 하긴 하는데 계속 서서히 MMP에 의해서 젤이 녹기 때문에 세포가 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가 펴졌다 보여준 것이고, 그 다음에 UV를 처음에 쪼개게 되면 세포가 동그랗다. 근데 두 개의 기질이 한성연소가 똑같은 거예요. 네, 그랬을 때 눈으로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 빨간색과 초록색은 얼만큼 세포가 주위를 뻗었느냐. 왜냐면 지금 여기 하이드로젠 안에, 여기 있는 묵 안에는 작은 비드라는 게 들어있어요. 마이크로 사이즈로 들어있고, 그 비드에 형광을 입혀가지고 세포가 얼만큼 주위를 움직이는지를 관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비드의 디스플레이스먼트가 UV를 안 쪼였을 때는 많이 되더라. 하지만 UV를 쪼이면 적더라. 를 보여준 것이죠. 세포가 실제로도 모습 보기에도 세포가 변했고, 동그라미에서 길쭉하게, 그 다음에 서큘러리티, 동그라미 정도가 1이면 완전 동그랗고 0이면 완전 길쭉한 건데 길쭉해졌죠. 그걸 이제 우리가 계산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UV가 없는 상태에서 세포 엔자임에 의해서 하이드로젤이 녹아 나가니까 세포가 길게 뻗고, 정형적으로 그 다음에 세포로 길게 뻗으면서 그 주위의 움직임도 강해지더라. 이걸 보게 된 것이죠. 보게 된 것인 다음에 이제 빈큘린 액틴이라고 하는, 빈큘린은 세포의 기질을 잡는 그런 곳에 있는 프로테인 중에 하나고, 액틴은 우리가 아는 액틴이죠. 뉴클리어스는 핵 안에 있는 걸 염색하는 것이고, 그렇게 이제 UV가 없을 때는 이렇게 조금씩 뻗어나가는 걸 보게 되시지만 UV를 치게 되면은 0일차부터 D0 UV는 0일차 세포를 같이 젤에 넣자마자 UV를 쪼인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동그라미 유지하더라. 그리고 빈큘린도 안 보이더라. 뭔가 멍청해진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7일 지난 다음에 7일 동안, 그 다음 7일 14D 믹스라는데, 7일 키우고 그 다음 7일에 반반 미디아를 믹스 했어요. 그 결과 똑같이 14일 지난 이후에 뭐 비드 디스플레이먼트 주위의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하지만 UV를 쪼은 거는 계속 변하지가 않죠. 그리고 서큘러리티, 쫙 뻗은 거는 UV를 안 친 거, 동그란 거는 UV를 친 거가 될 테고,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반반 미디아 했으니까 오스테오 아디포, 뼈로 간 지방 관여를 일단 본 결과 그 세포가 내뿜는 효소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녹아나가 세포가 뻗을 수 있는 것은 뼈가 됐어요. 많이 됐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지방이 됐죠. 지방이 됐고, 3번은 아마 그 지방세포에 대한 염색을 한 거예요. 그래서 빨간색은 지방 단백질이고 이 초록색은 뼈 단백질인데, 뼈 단백질이 많이 생기고 지방 단백질이 생기더라. 즉 우리가 원래 가정했던 세포가 뻗어서 견인력을 줄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지만 이제 뼈가 되더라를 본 것이죠. 어떤 환경에서 이렇게 스티프니스가 4 정도로 비슷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세포가 뻗어야지만 되더라. 즉 아까 이제 재환이가 질문했던 세포의 기질 산성효소 말고도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를 봤을 때, 3차원적인 환경에서는 세포의 기질 산성효소가 다가 아니라 거의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세포가 많이 뻗느냐 안 뻗느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많이 뻗는 환경이 되어야지만 뼈가 될 수 있다고 증명을 한 것입니다. 좀 더 나아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UV를 안 쪼였어요. 안 쪼이고 7일 동안 키우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7일차에 UV를 쪼인 거예요. 이만기스는 뭐냐, 이 전에 실험은 UV를 안 쪼인 거는 계속 안 쪼였으니까 14일 동안 계속 세포가 뻗겠죠. 하지만 이 실험 같은 경우는 7일 동안은 뻗고 그 다음에 카마리게 안 드는 거예요. 즉 모양은 뻗는 모양이에요. 근데 그 다음 7일 그 다음 7일 동안은 더 이상 뻗지 못하고 가만히 있게 되는 거야.
즉 사람이 궁금했던 게 이게 뻗은 모양이 중요했느냐 아니면 뻗어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냐 뼈가 되는 환경이 이게 중요한 이게 재밌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말하면 뻗어 있는 모양이 중요한 것이냐 뼈가 되냐 지방 되냐 아니면 뻗은 다음에 더 뻗는 거 즉 어떤 뻗어나갈 때 그 중간중간이 세포한테 유리한 조건이 있어서 뼈가 될 수 있느냐에 질문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번 D7UV 7일차 동안 뻗게 만들고 그 다음 UV를 쳐서 더 이상 못 뻗게 만들었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느냐를 본 결과 그래서 D7UV는 7일차에 UV를 조인 겁니다. 조인 결과 보시면 비드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안 조인 거와 계속 안 조인 거와 7차에 조인 거에 의해서 7일부터 14일 동안 관찰한 것이죠. 그 결과 UV를 계속 안 조인 거는 계속 주위 환경을 변화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UV를 7차에 조인 거는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큘러리티 하지만 어떤 세포의 모양은 비슷한 거죠. 왜냐 이미 뻗게 되어 있었으니까 7일 동안 그 다음 7일이 못 보는 것 뿐이지. 그 다음에 7일 차에 UV를 조이고 그 다음에 그 다음 7일 동안 이제 믹스드 반반 미디어 넣은 거예요. 넣은 결과 죄송합니다. 이 B번은 7일 차에 UV를 조이고 하루 동안 관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D번은 나머지 7일 동안 전체 관찰한 겁니다. 그 결과 이 뭐 하루도 관찰하냐 7일 관찰하냐 마찬가지로 이제 주위 환경을 바꾸는 거는 UV를 안 조이는 게 계속 바뀌는 거고 UV를 조이게 되면 거의 못 바꾸더라. 그 다음에 서큘러리티도 좀 뭐 UV 안 조이는 게 계속 뻗긴 하겠지만 정량적으로는 비슷한 경향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재밌는 게 이거죠. UV를 안 조이게 되면 아시겠지만 앞에처럼 계속 오시세어로 가게 돼요. UV를 7차에 조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뻗어있는 그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못 뻗기 때문에 못 뻗기 아마 견인력이 더 이상 그 이상 다이나믹하게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지방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이 뻗어있는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뻗어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견인력, 세포가 뭐가 힘을 받을 수 있는 뼈가 될 수 있는 뭔가 힘을 받을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말씀드린 로라패스웨이가 생긴다든지 랍타제가 해관으로 들어간다든지 해가지고 뼈가 된다고 이렇게 밑밥을 깔아놓은 것이죠. 그리고 얘는 지방이 많이 됐다. 이 7일차 UV에 대한 환경에서 그래서 빨간색으로 염색을 해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또 마찬가지로 좀 헷갈려하는 것인데 또 많이 나오죠. 2763이라는 걸 썼어요. 이게 뭐였죠? 아까 로라 패스웨이 이니비터였잖아요. 즉 물리적인 어떤 흐름을 생화학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패스웨이가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로라 패스웨이. 나머지 하나가 얍타즈가 있어요. 근데 로라 패스웨이가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로라 패스웨이를 이니 쳐가지고 막은 결과 비드 디스플레이스먼트 UV를 7일 동안 안 조인 걸 7일 동안 키웠을 때 쭉 자라게 되면은 이렇게 많이 움직이죠. 움직이지만 로라 패스웨이를 끊었어요. 화학적으로 끊는 결과 뭐 뻗어나가는 환경인데 불구하고 못 뻗는 거예요. 왜냐? 생화학적으로 막았기 때문에 아마 견인력이 발생이 잘 안 됐을 것이고 그래서 아마 물리적인 견인력을 줄 수 있는 환경과 생화학적인 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알 수 있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이 뭐 1.5%에서는 이제 더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1.5%가 뭐냐를 보게 되면 제가 까먹어서 볼게요. 이게 젤의 성분이네요. 젤의 성분이 뭐 많을 때는 이렇게 많이 움직이고 적을 때는 적게 뻗는다. 그런데 많을 때도 많이 뻗는데 그 환경이 Y7632에 의해서 로라 패스웨이를 맞게 되니까 줄어들게 된 것이죠. 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서큘러리티 세포의 모양을 관찰한 결과 어떻게 돼요? 세포의 모양이 색이 비슷했다가 된 것이죠. 특히나 그 환경에서 이렇게 모양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5% 환경에서 계속 UV를 안 조여가지고 쭉 뻗게 한 거, 그 다음에 UV도 안 조여서 Y7632를 쳐가지고 세포가 뻗긴 뻗는데 세포가 뻗는 그 물리적 힘이 생화학적으로 연결이 안 된 것이죠. 그럴 때 뻗은 느낌은 비슷하지만 비드 디스플레이스먼트 세포의 기질이 움직이는 힘은 적어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같은 경우는 1.5% 젤에서 7일 이후에 UV를 조여가지고 하루 동안 키웠어요. 그 결과도
모양이 뭐 좀 더 길쭉하긴 하죠. 길쭉해서 서큘러리티가 더 작긴 한데, 근데 이거 보시면 이 비드라는 디스플레이스먼트가 거의 안 일어나 말 수 있습니다. 그 UV를 치우자 좁기 때문에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것이죠. 이 환경을 만들어 놓고 또 뭘 하겠어요? 또 반반 미디어 키워보겠죠. 그 다음 7일 동안 반반 미디어 키운 결과 보게 되시면 UV를 안 조인 거는 계속 움직일 수 있으니까, 비드를 주위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서큘러리티는 유지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뼈가 되더라. 하지만 이런 UV를 안 조임에도 불구하고 아마 7일차에 7일 계속 Y63이라는 락 이니비터를 치운 결과는 뻗어있는 느낌은 비슷할 거예요. 위에 와치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Y63E를 쳐서 생화학적 맥패스웨이를 맞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비드 디스플레이스가 안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양은 비슷하게 길쭉하고 하지만 뼈가 되는 게 아니라 지방이 되더라 증명한 것이죠. 이 말을 즉슨 이걸 다 통합하자면 뻗는 모양이 중요한 거는 아니고 뻗어나가는 게 중요했다가 그 전에 말했죠. 말했고 그 다음에 뻗어나가서 중요한 게 무엇이 있느냐 했을 때 생화학적인 로락 패스웨이가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 그래서 뻗어나가 모양과 이 중요한 게 아니라 뻗어나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로락 패스웨이 때문에 이 로락 패스웨이의 액티베이션 때문에 반반 미디아 지방 될 수 있는 뼈가 될 수 있는 환경에서 뼈가 되더라를 증명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로락 패스웨이를 일으키냐 안 일으키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네. 그래서 앞에도 아까 락이라는 걸 쳤을 때 이제 그냥 데그레데이션 안 되는 상황에서도 뼈가 될 수 있는 그런 게 보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염색을 해가지고 계속 안 친 거, UV를 안 쳐가지고 계속 뻗을 수 있는 환경에서는 APEC을 뻗을 수 있는 환경에서는 뼈가 잘 됐는데 이렇게 뼈가 잘 되는 환경에도 불구하고 Y63을 쳐가지고 로락 패스를 맞게 되면 지방이 많이 되더라를 증명을 한 것입니다. 네.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이는 문 명이 됐네요. 그래서 이게 아까 말한 이런 분해가 안 되는 환경에서 락 패스웨이를 강화시키는 게 빠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계속 락 패스웨이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이를 하이드로젤을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증명을 한 것이죠. 네. 그래서 아마 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매우 재밌는 연구인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전까지 배웠던 2D 환경에서 세포를 키울 때는 세포가 소프트 탄성계수가 작으면 지방, 크면 뼈가 확실했었는데 3차원 환경에 있어서 세포가 들어가 있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로락 패스웨이가 중요하다. 로락 패스웨이가 액티베이션 돼야 되고 액티베이션 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가정은 세포가 뻗어나가는 환경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뻗는 모양, 뻗어있는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뻗어나가는 과정에서 로락 패스웨이가 액티베이션 돼가지고 이를 통해서 뼈가 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게 중요한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임상에서 뼈를 만들고 싶어요. 그랬을 때